뉴저지 한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변호사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뉴욕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클린 플러싱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 신사옥의 논란이 제품 불매 캠페인으로까지 전개될 조짐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더블 파킹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민주당 한인 정치인들이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변호사를 공식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인사회 숙원인 한인연방의원 배출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동부 최초로 한인연방하원의원직을 꿈꾸는 로이조 후보. 지난달 뉴저지 리치우드에 선거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나선 조 후보를 위해 같은 한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뭉쳤습니다. 오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에서 열린 로이조 공식 후원 기자회견에 나선 한인 민주당 정치인들은 로이조 후보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인사회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제이슨 킴 펠팍 부시장은 과거 전례상 무소속 투표자의 표로 선거가 당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자금력과 인력을 위해 한인사회 동참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데모크라틱이 25%고 리퍼블리칸이 28%예요. Only 3% difference. 로열 데모크라틱, 로열 리퍼블리칸.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3%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unaffiliated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쪽으로 끌었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펀드하고 그다음에 맨파워하고 그다음에 서포트. From all over the place. 저지 시티의 윤여태 시의원도 조 후보가 남은 기간 캠페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독지가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돈은 신경 안 쓰고 성공 자체만 신경 쓰고 남부지는 우리가 좀 알아서 해주는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큰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정말 십시일반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이조 후보는 자신을 처음부터 믿어준 한인사회에 꼭 보답하고 싶다며 올 11월 선거에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And then we have to go out there and prove that we are a part of the American community. We are invested in this community and we need representation at the federal level of government to prove to people and show them that we are part of the community and we are a part of this political process that makes this country so incredible. 전문가들은 현 스카카렉 공화당 의원이 1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엔 막강한 자금력이 있었다며 한인사회 조 후보를 위한 후원이 덧붙여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깨끗한 플러싱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 보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금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38레비뉴와 메인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에는 1702년에 세워진 세인트 조지 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성당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는 버스가 길게 줄을 늘어선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아이들링, 즉 시동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어 성당 주변은 날이 갈수록 대기 오염이 심각해질 뿐 아니라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존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피터구 뉴욕 시의원 등 정치인들은 MTA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정류장과 버스 대기소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MTA는 오는 9월부터 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하고 버스 대기소도 이전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 앞에 있는 버스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건 9월 달부터 한다는 걸 MTA에서 이렇게 아나운스하고 그리고 우리 클린 플러싱, 플러싱을 깨끗하게 잡수는 그런 오너십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이제 하는 어나운스먼트를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한 차례씩 플러싱 다운타운 거리와 상권을 청소하는
클린 플러싱 캠페인을 전개해 나갑니다. 거리 청소에 동참하고 싶은 자원봉사자들은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로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기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뉴욕 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바뀝니다. 현재 정오에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인천 행편은 3월 9일부터 29일까지는 오후 1시 출발, 3월 30일 이후부터는 오후 2시 출발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대한항공 야간 비행은 출발 시간은 이전과 동일한 오전 0시 50분, 뉴욕 JFK 공항 도착 시간은 9일부터 29일까지는 오후 8시 20분이며 30일 이후에는 오후 8시 45분으로 변경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인천행은 종전과 같은 오후 1시 출발, 인천 도착 시간은 1시간 앞당겨진 오후 4시 30분입니다. JFK 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으로 바뀝니다. 썸머타임은 오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LG전자 신사옥의 환경훼손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제품 불매 캠페인으로까지 전개될 조짐입니다. 신사옥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프로텍트 더 팰리세이즈는 내일 오후 1시부터 맨해튼 링컨 센터 인근 베스트바이와 뉴저지주 포라모스의 PC 리처드 앤선, 에즈워러의 타깃 등 4개 매장에서 LG전자 신사옥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텍트 더 팰리세이즈는 웹사이트에 행동의 날 계획을 발표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텍트 더 팰리세이즈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뉴저지주 잉그루드 클립스에 건립 중인 LG 신사옥이 인근 팰리세이즈 절벽 숲보다 높아 풍광을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들의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신사옥 건립안은 지난 2012년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 훼손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143피트 8층 높이의 건물이 인근 팰리세이즈 절벽에 있는 숲 위로 돌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8월 뉴저지주 법원이 143피트로 변경한 잉그루드 클립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LG 측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6개 타운 시장들이 가세하면서 환경단체 측은 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50여 년 만에 이뤄낸 오바마 케어,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오바마 케어가 핵심 조항의 시행을 또다시 1년 유예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강제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2016년 10월 1일까지 새 보험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소비자들이 오바마 케어가 규정한 필수 10가지 커버리지를 충족하지 않는 기존 건강보험 플랜도 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1년 유예를 발표했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을 폐지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더 내야 최소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또다시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연장했던 1년은 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랜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로 중단되는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가 다시 문을 여는 시점을 10월 1일에서 11월 1일로 한 달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투표 이전에 건보거래소 플랜 보험료를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연방 하원은 지난 5일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원 입대하는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조국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 긍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 내에서 어떻게든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 입대한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이 시행 이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 입대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로는 모두 1,673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총 328명이 자원 입대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이 잦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복무 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들의 입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원 입대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 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할 때 1년에 두 번 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정기 휴가와 전역 시에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입영 희망 제도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적응 시간 배려를 위해 매년 4차례 입영 날짜를 지정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더블 파킹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어도 더블 파킹 돼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제부터 오는 16일까지 뉴욕시 불법 더블파킹 특별 단속 기간입니다. 뉴욕시 경은 어제 오퍼레이션 무빙 얼롱이라는 작전 아래 더블파킹 집중 단속과 이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단속은 특히 교통량이 많고 교통 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퀸즈의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와이스톤, 맨해튼의 미타운, 워싱턴 하이츠, 이누드, 브롱스의 포트 모리스와 모트 헤이븐, 멜로즈, 브루클린의 벤트 허스트, 크라운 하이츠, 그리고 스테튼 아일랜드 놀쇼어 지역 등입니다. 단속 대상은 이중 주차를 한 상태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행위, 짐을 내리고 올리는 차량, 운전자가 승차해 있는 경우에도 더블 파킹이 되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적발 시 $115의 벌금이 부과되며 견인되면 $185에서 $370를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더블 파킹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배달원들의 불편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5개 보로에서 더블 파킹 단속을 펼쳐 5일간 4천여 건의 위반 티켓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박봉이지만 안정적이어서 공무원은 인기가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박봉은 초과 수당이 합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수당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뉴욕시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시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임기 중이던 지난해 시 공무원들에게 무려 15억 달러에 달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예산 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시 공무원들에게 지불된 전체 초과 수당은 총 14억 5,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3%에 달하는 10억 달러가량이 뉴욕시경과 뉴욕시 소방국을 비롯 교도관, 학교, 공원 경비요원, 그리고 주차 관리요원 등 이른바 재복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경 경찰들은 총 6억 1,4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관은 3억 5,300만 달러, 교도관은 1억 300만 달러 등의 초과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정부는 급격한 초과 수당 증가 이유로 새로운 인력 충원보다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뉴욕시 주택국 소속 한 배공관은 초과 근무 수당으로만 연간 1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대세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더욱 그런데요.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사기 신고 10대 유형에 따르면 1위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사기였습니다. 컴퓨터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피해 신고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기로 구매, 리스, 수리와 서비스, 렌트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2,614건이 신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사기는 주로 리스 문제가 많았습니다. 검찰은 뉴욕주 리스 관련 법규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하며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리스 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상태 분쟁도 개입해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레딧 관련 사안이었는데 우선 부채 관련 문제가 주를 이뤘습니다. 부채 독촉 기간과 부채 탕감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크고 작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분 도용 문제도 소비자들이 자주 피해를 입는 사기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부채 독촉 기관은 소비자들을 괴롭힐 수 없다며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팅 서비스와 요식업 관련 사기, 모기지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등도 뉴욕 주민들이 주로 당하는 사기 유형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